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예, 그저께 반다의 영상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더 래퍼 캄보디아와 관련된 영상을 하나 찍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굉장히 의미 있는 협업이기 때문입니다. 더 래퍼 캄보디아에는 반가운 게스트 아티스트 두 명이 있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알려졌다시피 반다가 랩비엣에 가서 공연을 했죠. 수보이와 함께 합동 공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에는 수보이가 캄보디아로 넘어와서 더 래퍼 캄보디아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반다와 함께. 그리고 일본을 대표하는 현재 일본에서 가장 핫한 래퍼가 누구냐? 에위치입니다. 에위치가 더 래퍼 캄보디아에 공연을 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너무나 놀랐어요. 와, 이 협업이 된다고? 와, 진짜 에위치는 요즘 세계로 뻗어나가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뭐 요즘 뭐 일본 힙합을 통틀어서 가장 핫한 래퍼예요. 아우, 저는 에위치가 뭔가 이렇게 일본 힙합에서 최고가 될 줄 알았어요. 제가 워낙 또 그녀의 팬이기도 하고. 이번 시간에는 더 래퍼 캄보디아에 출연한 에위치와 반다를 비롯한 코치들의 합동 공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유튜브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진짜 한번 리액션 비디오 찍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트는 캄보디아 구독자분들은 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에위치의 또 최근 히트곡 중에 Raisin in Okinawa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비트에다가 여기 다섯 명의 코치들이 벌스를 맞죠? 일종의 보면 더 래퍼 캄보디아 코치들의 사이퍼 영상 같은 느낌이 될 것 같아요.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많은 관중들 앞에서 더 래퍼 캄보디아 콘서트를 이렇게 하니까 되게 멋있네요.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위치와 만다를 비롯한 더 래퍼 캄보디아 코치들의 Raisin in Okinawa 사이퍼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이 곡을 캄보디아에서 듣는다. 느낌이 새롭죠? 야, 반다와 에위치의 조합이라니. 실화냐? 오! 아니, 이 멜로디만 들어보면 캄보디아 바이브에도 좀 어울릴 것 같아. 선곡을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이 곡 진짜 좋아합니다. 저는 에위치의 그 날카롭고 힘있는 플로우가 워낙 좋거든요. 그녀의 플로우면 뭐 웬만한 남자 래퍼들보다 훨씬 낫지. 아, 오, 아, 라이브 진짜 개쩐다. 오, 루스코죠? 루스코. 뭐 가사에 이래야 할 순 없지만 누구의 플로우가 좋은지는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리스죠? 노리스가 나오니까 관중 함성이 진짜 크네.
와, 관중 진짜 많다. 오. 에이, 에이. 누구야? 킹치, 킹치 맞죠? 이게 일본의 전통적인 어떤 멜로디? 악기 멜로디? 이런 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게 또 캄보디아의 로컬 바이브랑 좀 비슷한 바이브들이 느껴지는 것도 있어. 오! 오지! 크메르 원즈비! 오지다, 오지! 에이! 플로우에 힘이 있네. 플로우를 디자인하는 능력이나 이런 게 오지답네. 아, 아카펠라. 어허. 반다는 여기서 벌스를 딱히 맞는다기보다는 약간 호스트 MC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 LH가 캄보디아까지 갔네요. 와, 진짜 의미 있는 협업이다. 이러니까 에이시안 힙합은 기민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나라 대 나라로서 음악적으로 외교를 하는 거 아닙니까? 와, 언젠가는 한국 아티스트들과 반다 같은 아티스트가 협업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수보이 같은 경우는 보칼로라는 그 곡으로 반다랑 같이 공연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진짜 의미 있는 거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일본 힙합에서 최고로 핫한 래퍼가 캄보디아에서 이제 힙합을 좀 리드하는 래퍼들과 이렇게 다 같이 뭔가 이렇게 공연을 합동으로 이렇게 딱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반다가 F-Hero, 원밀과 이렇게 또 협업하면서 태국과 캄보디아의 또 의미 있는 협업을 또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참 보면 힙합이라는 게 에이시아 힙합이 점점 이렇게 연대하는 느낌? 예,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느낌들이 드니까 처음에는 우와 이게 가능하다고? 이런 조합이 가능하다고 싶지만 또 이게 또 돼요. 캄보디아 힙합이 반다가 이제 많이 일으켜 세운 랩 게임이긴 하지만 이런 쇼를 통해서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 좀 저는 첫 번째 시즌은 뭐 조회수나 이런 측면 보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분명히 앞으로도 커 나갈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태국이든 베트남이든 다 랩 경연 오디션 TV쇼 보면 매 시즌을 거쳐가면서 인기가 점점 커져갔거든요. 캄보디아도 분명히 사람들이 힙합을 지금보다 더 많이 좋아할 날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